유상이라는 혈이 있어요. 유상. 섬광유 아플상이에요. 갑자기 성모처럼 어? 하고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와요. 그럼 제가 딱 유상에다 이만한 장치물을 딱 놓습니다. 그럼 딱 걸어서 나갑니다. 네. 허리가 또 만져보면 아픈 데가 있죠. 그럼 허리 아픈 데 붙이시면 돼. 그걸 아시혈이라 그래요. 아시혈은 중국의 손사막 선생이 만든 아스혈. 아 거기가 아파. 이게 아시혈이에요. 지쳐요. 지쳐요. 아시혈은 아스혈. 거기가 아프다니까. 이게 아시혈이에요. 쉽죠? 네. 그래서 여러분 붙이시면 돼요. 오늘 특강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네. 네. 네, 정말 살아있는 동안 내일 죽는다면 죽는 전날까지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두 다리로 걷는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허리와 무릎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내경이라 그럽니다. 뱃속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입맛이 좋고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피곤하지 않고 입이 쓰거나 마르지 않은지에 대한 비법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허리는 골반이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박희준 씨가 저한테 물어봤어. 아, 좌골신경통이 있다. 좌골신경통, 좌골이 앉는 골반이에요. 그게 골반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를 허리 때문에 오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하고 고관절 근육이 약하면 허리 디스크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확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허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다음에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는 골반을 보면 되는데, 자, 골반은 내가 보기가 참 어려워. 여러분의 골반이 짝궁둥이인지, 제대로 된 궁둥이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케이스는 유인경 기자님이 잘 주셨습니다. 잠깐 나와주시죠. 자, 유인경 기자님이 여러분도 가정에서 해보세요. 여기 누우시면 머리를 이쪽으로 하시고요. 발을 저쪽으로 보여주세요. 네. 우리 이렇게 전국 다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발의 모양입니다. 발의 모양이 이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면 무릎과 종아리가 좀 피곤한 무릎이에요. 예,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약간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많이 부어있는데 정상입니다, 골반은. 짝궁둥이 아니에요. 보통 저 그림을 봐주시면 똑같이 V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저렇게 왼쪽에 있는 V가 됐을 때 동그라미 아주 좋은 거고요. 한쪽이 저렇게 퍼진 경우 이를테면 뭐 이렇게 됐다거나 뭐 아니면 이쪽 이렇게 된 것도 골반이 퍼진 거예요. 네, 아주 샘플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쪽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짝궁둥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 다니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는데. 네, 전국 순회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유인경 기자님은 굉장히 건강한 골반 상태다. 골반이 제자리에 있다. 하지만 내보니 요즘 종아리하고 무릎 쪽에 좀 하중이 실어서 좀 피곤하실 거다. 제가 볼 때 약간 왼쪽 허리가 안 좋으신 걸로 지금 보여졌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거기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응급처치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간단합니다. 가요? 아니, 제가 파스 붙여드려요. 신발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동전 파스가 나와요. 여러분 약국 가면 동전 파스를 사세요. 이게 동전 파스가 붙이기가 편해서. 자, 그러면 왼팔도 걷어보시고 오른팔도 걷어봐 주세요. 얇은 니트를 입고 왔어 오늘. 준비 잘 올리려고. 아, 제가 이 순회 공연할 때 부탁을 합니다. 옷을 좀 잘 걷어달라고. 자, 여러분은 유상이라는 혈이 있어요. 유상. 섬광유 아플상이에요. 갑자기 성모처럼 어? 하고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와요. 그럼 제가 딱 유상에다 이만한 장치물을 딱 놓습니다. 그럼 딱 걸어서 나갑니다. 네, 일단 오른쪽이면 오른쪽 허리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접혀지는 데가 곡지라는 변비에도 좋고 대장에도 좋은데 거기서 손 두 마디 정도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찾아볼게요. 네. 여기 어때요? 괜찮으세요? 변들만해요. 네. 자, 오른쪽 허리 아무 이상 없어요? 네. 자, 이제 또 갑니다. 자, 여기서 또 갑니다. 여기 어떨까요? 아파요. 여기 아파요. 그러니까 왼쪽 허리가 아까 약간 이거는 유인경 기자님은 뭐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왼쪽 엉덩이와 허리 근육이 좀 긴장이 좀 돼 있어요. 피곤해서. 네네, 네네, 그러니까 네네.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제가 요걸 하나 여기다 붙여드릴게요. 두 개 붙여주셔도 돼요. 아, 예, 예. 또 붙일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고민하지 마세요. 위치가 좀 틀려도 괜찮은 게 파스의 네. 장점이에요. 아, 그래요? 자, 파스는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따가 뭐 한 20, 30부터 피부가 좀 접촉성 피부에 있으면 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치가 좀 가려우면 그 옆에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왼쪽 허리가 벌써 화하게 자극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골반입니다. 오늘 허리는 골반에 기반하고 있으면 요태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태점이 여러분 손등에서 새끼손가락과 네가 다섯째 손가락 대처 쭉 해서 쑥 들어가는 자리 여기. 네. 여기 왼쪽 골반, 여기 아파요. 지금 여기는 왼쪽 골반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고
여기 둘째와 셋째에서 쭉 올라오는 자리가 오른쪽 골반이에요. 여기가 오른쪽 골반. 좀 덜 아파. 그러니까 여기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는 허리고 골반. 여기가 골반이 되니까 골반에 바로 딱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분은 끝난 거예요. 자, 그다음에 허리가 또 만져보면 아픈 데가 있죠. 그럼 허리 아픈 데 붙이시면 돼요. 그걸 아시혈이라 그래요. 아시혈은 중국의 손사막 선생이 만든 아스혈. 아, 거기가 아파. 이게 아시혈이에요. 지쳐요. 지쳐요. 아시혈은 아스혈. 거기가 아프다니까. 이게 아시혈이에요. 쉽죠? 네. 그래서 여러분 붙이시면 돼요. 자, 그다음을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박일준 씨 평소에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뭐 이제 하도 차 타고 다니니까 네. 이제 여기 그 꼬리뼈 있는데 네. 거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꼬리뼈는 네. 뭐 방송에서 또 팬티 내리긴 좀 창피하니까 꼬리뼈는 안 보고요. 네. 제가 오금에서 허리를 좀 봐드릴게요. 오금이요? 네, 오금. 자,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눌러볼 테니까 어느 쪽이 더 아픈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운데로 눌러볼게요. 여기 어떠세요? 여기는요? 거기. 여기 아프시죠? 네. 자,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는요? 거기가 아프네요. 예. 지금 양쪽 다 안 좋은데 여기가 좀 더 아프세요? 네. 여기가 좀 더 아프세요? 이쪽이요. 네, 오른쪽이요? 네. 그럼 평소에 아픈 데가 오른쪽이세요? 오른쪽이요. 예,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이 좀 더 아프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도 파스네, 동전 파스네. 예, 자, 붙여드릴게요. 여러분, 동전 파스가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모 파스도 돼요. 집에 있는 파스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손에 잡기가 편해서 꼭 동전 파스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래서 오금에 세 군데를 붙여주시면 돼요. 눌러서 아픈 데하고 여기 가운데. 희한하게 퇴행성 무릎 관절이 있는 사람은요, 오금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아, 그래. 네, 오금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우리 어렸을 때 이모님들이 종아리 부으면 맥주병으로 미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자리가 명혈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밀거든요. 승산승산인데 찾아볼게요. 여기 아파요? 여기요. 예, 네, 예. 네. 여기가 더 아파요? 여기가 더 아파요? 고기요. 여기요? 네. 그럼 고기를 붙이시면 돼요. 눌러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 자 얘기할게요. 혈자리 이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모르는데. 그건 한의사만 알면 돼요. 여러분은 눌러서 아픈 아시어를 붙이면 돼요. 아시어, 아 거기야 거기, 아 거기야 이 거기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박 선생님 아까보다 지금 파스 좀 붙였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느낌이? 기분이 괜찮아요. 괜찮죠. 뭔가 좀 편하죠. 네. 그다음에 무릎을 세워볼게요. 이쪽 세워볼게요. 무릎은요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의료봉사 가면 항상 뜸을 뜨는 자리가 세 군데 학정. 학정이 뭐냐? 학의 머리에 학정수리. 여기가 학정이에요. 이게 학의 머리라고 할 때 정수리가 여기잖아요. 정수리에. 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네, 그럼요. 저는 어려우면 제 강의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슬안, 네, 무릎에 눈이 있어요. 무릎에 눈이 있어요. 눈이 어딜까요? 자, 눈 찾아볼게요. 여기가 눈이야, 쑥 들어가는데. 네. 아, 눈. 뭐 네, 슬안. 아, 슬안. 모르게 많이 붙여요, 나는. 아, 왜냐면 네. 무릎 관절까지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사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파스 많이 붙였다고 죽은 사람 없어요.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오금을 붙인 거는 허리 쪽을 편하게 하는 거고요. 지금 무릎을 붙인 무릎 자체를 좀 편하게 하는 아시어를 붙여드립니다. 야, 대박인데. 자, 여러분 붙여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번쩍 일어나셨어. 자, 무릎을요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쪽도. 어우, 쑥쑥 올라가네. 잘 올라가죠. 올라가. 이게 사실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훨씬 가볍죠. 네, 훨씬 가벼운데. 네. 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네. 이게 약효가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밥을 오늘 먹으면 내일 안 먹나요? 아, 먹어야지, 형. 그렇죠.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스를 매일 갈아붙이시면 되는 거고요. 파스에 따라서 12시간 가는 것도 있고 24시간 가니까 저는 너무 접촉을 오래 하는 건 안 좋으니까 12시간 하고 아침에 떼고. 자, 지금 이제 골반하고 무릎을 알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좀 내과 전문이에요. 제가 잘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옆에 이제 장부 신영도인데 입에서 병이 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국언, 입이 말라. 피곤하면 입이 제일 먼저 마르고요. 국어, 입이 써. 더 피곤해. 간이 나빠지면 입이 써요. 아실 거예요. 입이 써요. 인건, 인후가 건조해. 그다음에 구취, 입냄새가 나. 입냄새는 어디서 나요? 잇몸에서 나는 입냄새가 있고 위장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있고 구설생창은 입이 해지고 하는 구내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이 다섯 가지가 입병으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에서 식도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식도로 내려오면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딱 두 가지 증세가 제일 많습니다. 트림을 하거나 신물이 올라오거나. 여기서 신문은 위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뭐가 먼저 생겨야 돼요? 위염이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장에서는
잘 체한다거나 속쓰림이 있는 게 위장병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십이지장을 포함한 소장은 배가 더부룩하고 이게 심하면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서 담즙 분비가 안 되고 간에 간경화가 돼, 간 경변이 되거나 간염이 되면 배가 빵빵해지는 게 바로 소장에 빵빵하게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헛배가 부른다, 복부팽만, 만성피로, 알러지도 사실은 소장에서 원인이에요.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토피는 내과 질환 중에 특히 소장을 다스려라. 그래서 유산균의 효소가 아주 도움이 되죠. 대장에서 문제가 되면 변비, 설사, 방귀. 내방귀는 냄새가 아니에요. 지만 안 나는 겁니다. 맞아. 모든 방귀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항문은 치질이 되고 대변 볼 때 빨간색 피가 나오면 항문 치질이에요. 그런데 검은색 변을 보면 그건 위장하고 십이장에서 출혈이 돼서 지나오면서 까맣게 된 거예요. 저는 항상 해결책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멀리 안 가요. 자, 이 병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어요. 입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인은 피곤한 거예요. 갈근이 참 좋아요. 칡뿌리. 갈근 먹으면 우리 사우나 찜질방 가면 많이 팔아요. 근데 칡은 즙으로 먹지 마세요. 즙은 박테리아가 많으니까 끓인 걸 드셔야 돼요. 반드시 즙은 먹지 마세요. 박테리아 덩어리라고 공기 중에 노출하는 순간 박테리아가 달라붙으니까. 대박. 항상 갈근은 끓여서 탕이나 차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구고, 입이 쓰다.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인진쑥이 좋습니다. 쑥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인진쑥, 그다음에 사철쑥, 개똥쑥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간의 피로는 인진쑥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인진쑥은 환으로 만들어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끓여서 차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인건, 인후가 건조하는 거, 면역이 좋아하죠. 그래서 유금피나 어성초가 좋은데 유금피하고 어성초는 비염에도 좋아요. 그래서 유금피, 어성초는 한 그릇씩 사가지고 한 움큼씩 넣어서 차로 하루에 한 1리터. 모든 차는 1리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 움큼은 대개 한 2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금피, 어성초 달여 드시면 좋습니다. 구취, 입냄새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40, 50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잇몸 염증이나 위장 체증이 있는데 보통 식초나 조청 매실로 치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입냄새가 난다고 위장에서 제대로 위산 분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위산 분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실 또는 식초가 도움이 돼요. 희한하게 매실이 잘 받는 체질이 절반, 식초가 잘 받는 체질이 절반. 요즘 식초는 파인애플 식초, 올해 맛있는 거 많이 나왔어요. 식초는 언제 마시냐면 식사 전 안 돼요. 속쓰려요. 식사 후 효과가 약해요. 식사 중간에 드시면 좋아요. 밥을 내가 반 공기 먹었을 때 이때 드세요. 어떻게? 소주잔 사이즈에 한 4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식초 또는 매실을 넣고 나머지를 물을 채워서 식사 중간에 밥을 반쯤 먹을 때 드시면 위산이 그때 잘 분비가 돼서 음식과 소화가 잘 됩니다. 먹는 것도 타이밍이 바로 과학이라는 거. 조청은 사실 우리가 식혜를 먹었다는 게 조청이 잘 받는 체질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매실이나 식초가 다 안 듣는 사람은 조청은 한 숟가락 식사 중간에 드시면 구취에 도움이 됩니다. 구설생창, 구내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개 비타민 B가 부족한 게 원인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신경 전달 물질인 비타민 B가 압도적으로 부족해지면 점막이 다 터집니다. 제가 이걸 고치려고 15년을 고생했는데 너무나 간단한 비타민 B 컴플렉스 사드시면 돼요. 비타민 B군이 B1, B2, B6, B12 있는 걸 사서 드시면 되는데 그게 제일 무난해요, 제가 써보니까. 그다음 입맛이 없다. 사실은 입맛이 없다는 건 단순하게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몸의 건강의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는 건 뇌가 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천연 호르몬과 가장 분자구조가 유사한 게 녹용이었습니다. 녹용 중에 특히 분골 중에 이 성분이 많아요. 간글리오 시드가 있는데 그래서 노화, 기력저하, 스트레스, 입맛이 없을 때는 녹용을 드시면 좋은데 주의사항은 녹용을 드시면 입맛이 너무 좋아져서 과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이 좀 찌려고 할 때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멈췄다. 그러니까 녹용을 드실 때는 맛있는 게 그때 저녁에 드시지만 꼭 낮에 식사를 하시면 살이 안 찐다는 걸 상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식적을 없애라. 식적이란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 사실은 제가 식적 전도사입니다. 음식 쓰레기예요. 여러분, 집에 음식 쓰레기가 있는데 내가 여행을 일주일 갔다 와서 집안 꼴이 어떻게 됩니까? 벌레도 들끓고 악취 심하죠. 우리 몸속에 바로 식적이 그런 거예요. 식적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상적, 중적, 하적. 상적은 입에서부터 식도, 위장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면 아까 얘기한 역류성 식도염이다. 구역, 구취, 식물, 트림, 체하는 증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초나 매실이 도움이 되고 조청도 도움이 됩니다. 중간적은 뭐냐면 십이장의 소장, 헛배가 부르는 거예요. 식곤증, 식곤증은 다 간하고 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식곤증, 복부팽만, 헛배 이럴 때는 효소, 발효식품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거나 적게 드셔야 됩니다. 유인경 기자님. 많이 먹고 복부가 팽만한 건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적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 근데 적게 먹어도 헛배가 부른다? 그럼 병이니까 효소라든가 좀 양방이든 한방이든 간을 좀 제대로 보는 데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적은 바로 대장과 항문을 이야기해요. 변비, 설사, 방귀. 제가 기가 막힌 법 오늘 이 방송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변비와 설사 지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키위 3개 먹으면 돼요. 키위 3개 먹으면 하루 필요한 식이섬유가 있어요. 근데 키위 먹어도 좀 약해. 그러면 해조류, 미역, 다시마, 톳 드세요. 그럼 무조건 변 봅니다. 자, 근데 내가 변비인데 너무 말라서 살이 좀 찌고 싶어. 그러면 서양자도 푸른을 먹으면 변도 보고 살도 쪄요. 그러니까 푸른을 먹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변비에는 좋은데 살이 좀 찌죠. 당도가 높기 때문에. 맞아. 키위는 살 안 쪄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싶은 사람은 푸른으로 고치고 살이 찌기 싫은 사람은 키위로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설사, 과민성 대장 증상 중에 남자는 설사가 많은데 설사는 세 가지로 고쳐요. 바나나, 감자, 고구마로 고쳐요. 아, 진짜? 바나나, 감자, 고구마는 칼륨이 있고 이것들이 수분을 잡아먹어서 설사라고 하는 변을 조절해 줍니다. 근데 고구마 체질이 있고 감자 체질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구마 먹고 생명으로 불편해. 그럼 감자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감자 체질, 고구마 체질은 고구마 먹고 불편하면 감자 드시면 돼요. 근데 프라이드 포테이토 안 돼요? 찐 감자나 구운 감자 해야 돼요. 튀긴 감자 안 됩니다. 프라이드 안 돼요. 자, 튀긴 건 안 돼요. 치킨도 백숙은 좋은데 프라이드 치킨 안 돼요, 밤에. 그래서 그거 먹으면 다 간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키위와 푸른으로 변비를 고치고 마탕 맛있긴 하죠. 감자, 고구마, 바나나, 설사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무병장수 하세요. 저는 무병장수 한 사람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병이 없잖아요. 깝죽대요. 병이 없으면 교만하고 나태해져요. 왜? 그 건강이 공짜인 줄 아니까. 저희 어머니가 올해 81세인데 당뇨가 있으세요. 눈도 백내장 수술 다 하셨고요. 건강하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 나가세요. 왜? 일병장수니까. 당뇨가 있다는 걸 한 30년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늘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또 때 되면 오늘도 입원하셨을 거예요. 당 조절하기 위해서 입원하면서 당 조절 1년에 꼭 두 번 하시고요. 그래서 일병장수 있으면 사람이 겸손하고 성실하고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병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네. 병 하나가 있어서 그걸 나의 건강에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